제일 먼저 노래를 자청하셨어요. 우리 가서 하자 이렇게. 큰 박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마이크 좀 세팅해 주세요. 마이크. 마이크. 두 분 두 분 이렇게 들고 하시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닙니까? 예, 앵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곡 혹시 중창 연습해 놓으신 거 없으세요? 예, 우리 사윤이 한번 해볼까? 사윤이, 우리 이쁜 사윤이. 아유, 제가요 그렇게 잘했어요. 그 옆에 그 아이가 하나 더 왔었는데. 걔가 노래 제목만 되면 쟤는 오토매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열매곡이라 그랬어요, 서윤이 어머니? 노래 제목 외워서 그걸 19곡을. 엄마가 유치부 선생님이었는데 엄마도 다 못 외우는데 무슨 노래 하면 바로 그냥 노래방 기계처럼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애가 쑥도 없고 이 앞에서 그렇게 잘했는데 지금 나이가 좀 이게 떡국을 한 그릇 더 먹었다고 이제 숙녀가 돼가 나르는지 수줍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곡만 더 부르고 신청곡도 없으세요? 이번엔 가스펠송 중에서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예, 좋습니다. 이 주와 함께라면 바탕에 있는 그림이 아주 이쁜데 한번 보세요. 무슨 그림인지. 뭐예요? 북극곰이. 북극곰이 엄마랑 사이가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왜 사람이 이렇게 허그하잖아요. 이 사람만 이렇게 허그하는 줄 알았더니 곰이, 북극곰이 이렇게 자식이나 지네끼리 암수가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껴안으면 됩니다. 그런 사진도 있는데 요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엄마 얼굴에 이렇게 탁 파묻고 새끼곰이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주변이 너무 환해서 잘 안 보이지만 자세히 보세요. 그렇죠? 예.
저 북극곰에게는 엄마 곰이 아픈 엄마 곰이라도 함께 있는 게 행복할 겁니다. 그죠? 예. 우리에게 엄마 곰은 누구예요? 생기, 찌지지. 예, 그 품에 있으면 우리는 부족함을 못 느껴요. 당장 형실이 힘들어도. 자, 그래서 주와 함께라면, 아, 이게 옆에가 또 잘리네요. 조석훈 선생님. 화면이 왼쪽이 가사가 안 보입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예, 가사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눠드린 책에도 있을 겁니다. 예, 노래를 잘 모르시면 그 악보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전주 주세요. 자, 이 노래도 우리 이왕 처음 가수 되셨으면 끝까지 하셔야지. 이 노래 모르세요? 책에 있으니까 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부르면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자, 잠시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사야가 알았던 그런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올 때 그것은 우리의 세포 속에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이 사랑이라는 것이 저희 유전자 하나하나마다에 확고하게 입력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사야는 그런 놀라운 죄사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이야, 하나님의 그 천사가 성전에 있는 그 제단의 숯불, 그렇죠? 소멸하는 불, 나의 죄를 완전히 소멸해주는 불, 그것을 그 입술에 갖다 대니 자기 속에 그 죄가 다 사해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뭐예요? 알게 됐습니다. 그거를 기억하세요. 그러고는 이제 이 말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소서. 그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에 나를 보내시면은 나를 보내시면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느꼈던 그 사랑을 그들에게 느끼게 해주십시오. 나를 보내소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상한 얘기가 나와. 이상한 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얘기하라.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도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뭐예요?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여러분, 이게 고약한 짐이야. 하나님이 이사야를 왜 보내려고 하는데 귀머거리 된 귀를 어떻게 해요? 듣게 하고 듣지 못하는 귀를 듣게 하고자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렇게 얘기해서 이사야가 나를 보내십시오 했는데 이사야한테 하나님이 하는 말이 눈 감기라 귀 뭐요? 멀게 해라. 그 귀가 막히고 마음으로는 뭐요? 둔하게 하고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왜? 내가 염려가 된다. 뭐가 염려가 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고침을 받을까 뭐요? 염려가 된다. 하나님이 조금 정신분열기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옛날부터 이거를 보고 이거 너무 이상하다 이거
하나님이 선지자를 타락한 백성한테 보내면서 이미 그 사람들의 귀는 뭐예요? 멀어. 이미 그 사람들의 눈은 감겼어. 이미 그 사람들의 마음은 뭐예요? 둔해져 버렸어. 근데 선지자를 그들을 구원하려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뭐 어떻게 해라 말이야. 왜? 난 걔들 구원받을까 봐 염려가 된다. 정신분열이요. 그렇죠. 이랬다 저랬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하는 말이, 내가 가로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어지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어지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때까지 귀가 먹고 뭐예요? 먹고 마음으로 둔하게 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라. 이야, 하나님 취미 고약해. 그렇죠? 자, 이제 이런 이제 구약에 이런 모순이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이 구약에 나오는 모순 중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모순이라고 봐요. 저는 많은 교인들이 이거를 읽고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거를 읽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더 읽고 나면은 이 하나님이 좀 왜요? 나이가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예, 치맥기가 있는지. 그러나 그럴 리는 뭐요? 그럴 리는 없어. 하나님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 뭐 좀 이상이 아니지, 그렇죠? 많이 이상하죠. 이걸 읽고 하나님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사람은 그건 곤란한 사람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요. 그건 뭐 틀림없어.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라. 그렇죠. 자, 이 말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틀림없이 모든 사람을 어때요? 깨우쳐서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죠? 실제로 이사야를 지금 보내시는 목적 그 자체가 그들을 뭐예요?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그걸 이 말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이 해석이 곤란해요. 자, 그러면 그럼 구약 성경에 또 다른 곳에 이런 표현이 있는가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12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들면 다른 곳에 이런 표현이 있는지 좀 찾아봐야 됩니다. 요새는 성경 공부하기 참 좋은 컴퓨터가 있어서 자,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이 아주 타락한 백성들에게 뭐예요? 보낸 겁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이 세 선지자는 동시대 사람이고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 다음 세대예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는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가 패망할 직전이 이사야고 그 다음에 에스겔, 예레미야, 다니엘은 패망 후에 그래서 패망을 해가지고 그 페르시아, 아시리아에 패망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해요? 다 불태우고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바벨론으로 가지고 갑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바그다드죠. 그렇죠? 그걸로 다 뺏어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뭐예요?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 사막을 통해서 끌고 가서 노예로 삼아요. 그래서 그 노예로 삼을 때 그때 그 노예 중에 같이 그 하면서 선지자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 에스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남아서 뭐예요? 있는 예레미야. 그 다음에 다니엘은 뭐예요? 바벨론의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비서가 돼. 요새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이 돼. 그 이제 새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자, 인자야, 네가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선지자들은 항상 시작할 때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네가 배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의 볼 눈이 그들은 뭐요? 볼 눈이 있어도 뭐요?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배역한 족속임 참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 생활을 해도 뭐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거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도 뭐예요? 같은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미 마음을 탁 닫고 마음은 둔해져 있고 눈은 멀어버리고 귀는 알아듣지 못할 그렇게 악해져 있는데 포로로 잡혀가도 뭐예요? 마찬가지일 거라는 것을 뭐예요? 알아요 몰라요? 아십니다. 그러니까 아신다면은 뭐 이사야 보낼 필요가 뭐예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뭐예요? 선지자를 보내 구원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봐야 구원받을 놈이 뭐예요? 한 놈도? 안 나올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선지자를 보내는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국 하는 것 같은 뭐야? 보내봐야 별 볼 일 없으니까 아무도 안 보내란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안 될 거 알아도 어떻게 해요? 계속 가시는 분이야. 그것이 사랑이다 이 말이야. 사랑은 안 될 거 알아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랑 없으면은, 사랑이 없을 때는, 내 가슴에 사랑이 없을 때는 안 될 것 뻔하면 뭐요?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근데 사랑이 있으면은 안 될 것도 하여튼 해봐야 돼요. 그렇죠? 하여튼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가룟 유다까지도 뭐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예. 자, 그들은 이미 볼 눈이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한 것도 아니요. 길을 막은 것도 아니요. 마음을 둔하게 한 것도 아닙니다. 예. 그러면서 이사야 보고 네가 가서 걔들 뭐요? 눈 멀게 하고 귀 멀게 하고 마음 둔하게 해라. 그런데 이사야가 언제까지입니까? 이사야는 어떻게 알아들었기 때문에 언제까지냐고 물었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그들의 귀를 막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선지자의 입장으로서 보내심을 받는 선지자의 입장으로서 귀를 막아라 눈을 감게 하라 그 선지자가 할 일이요 안 할 일이요? 선지자가 안 할 일이고 하면 안 될 일이고 해서도 안 될 일이고 또 더 나아가서 뭐요? 할 수도 없는 일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해. 여러분이 이사야 입장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한테 말할 때 어떻게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표정과 목소리까지 합해야 알아들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눈으로만 읽을 수 없는 책이야. 눈으로는 성경은 무엇으로? 성령을 영어로 읽는단 말은 성경을 영어로 읽으시면은 그 음성도 뭐요? 어떤 음성으로,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는가를 알면서 읽는 것을 그게 영어로 읽는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한때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되고 싶었는데 제가 목사가 안 됐어요. 왜? 그래서 목사가 되고 싶어서 신학 발표회 뭐 이런 거 하는 데는 안 빠지고 갔어. 가서 제가 크게 놀랐습니다. 왜? 영은 하나도 얘기 뭐요? 하지 않고 문맥만 따지는 거요. 와. 아, 그래서 학문이라는 것은 이렇고 성경은 학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마음이에요. 영이어서. 예. 그래서 제가 야, 내가 신학교 가면은 이렇게 학문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난 안 되겠다. 그래서 난 학문하기 싫다. 나는 하나님하고 뭐요? 알고 싶은 사람이야. 우리가 맨 첫날 저녁에 안다는 거 했죠. 그렇죠? 하나님하고 이렇게 진짜로 아는 사이가 되고 싶지. 하나님하고는 모르면서 신학이라는 학문을 하는 그런 놀라운 저는 그걸 봤어요. 그래서 물론 신학을 하고도 하나님을 뭐요? 알 수 있는데 신학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하나님을 알고 신학이라는 학문을 연구를 한다. 그건 좋아요. 좋은데 그래도 저는 겁나더라고요. 왜? 자꾸 학문을 하다 보면 뭐요? 느낌보다는 뭐요? 따져서
해결하려는 그런 습성이 생길까 봐. 자, 아까 제가 아침에 요나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요나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요나가 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왜 거부했는지 그 거부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성경에서 봐야 됩니다. 1287 그걸 조금 아시면은 요나서 4장입니다. 이제 이게 4장 맨 마지막이에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 아시죠? 지금 요나가 지금 열받았어. 아시겠어요? 왜? 여보세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뭐요? 노하였습니다. 지금 요나가 뭘 보고 있어? 요나가 이제 니느웨 백성들한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그렇죠? 그런 하나님을 소개를 했어. 나는 싫다 그러고 떠났는데 그래도 나를 끝까지 뭐요? 사랑하셔서 나는 물속에 빠져서 막 죽어버린다 아마. 그래도 하나님은 물고기를 보내가지고 내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 보니까 큰일 났더라. 그래서 하나님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뭐요? 토해내서 살리신 분이.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하라. 그런데 사실 요나의 마음에는 아직도 뭐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고 또 회개하고 구원받지 않기를 뭐예요? 원했습니다. 요나는. 요나하고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은 막 구원 못 받았으면 딱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좀 있어. 아시겠어? 특히 저 게시판에서 이상구 박사 욕하는 기도해야 돼. 아시겠어요? 그리고 내가 또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예요? 구원 받을까봐도 조금 그거 보면은 아무리 뭐 이상구 박사가 어떻게 했어도 이 뭐예요? 이 죄인이야. 아시겠어요? 죄인. 정말 입술이 부정한 나쁜 놈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우리가 얼마나 나쁜 놈인 줄을 뭐예요? 알아야 구원 받습니다. 왜?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에만 뭐요? 하나님 나는 내가 내 이래가지고 구원 못 받으니까 그래서 구원 받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네. 아, 내 것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 것이 교회 봉사 많이 한 사람이 왜 구원 안 받겠노? 그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이 뭔 줄 모르는 사람. 그 요나가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요나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언덕 위에 동산 위에 딱 올라가서 이제 복음 다 전해놓고 딱 올라가서 보니까 와 막 회개하고 구원받거든. 그래서 요나가 열받은 거야. 알겠어요? 예, 예. 열받은 거야.
그러면 요나는 뭐 싫어. 싫고 그다음 뭐예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런 짝이 날 거라고 뭐요? 그게 싫어서 자기가 도망갔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내가 빨리 그래서 내가 빨리 뭐요? 다시스로 도망하여 사오니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뭐요? 더디하십니다. 이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내보다 더 나쁜 놈한테 잘해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까지만 구원하고 뭐요? 내보다 더 악한 놈들은 구원하지 않아야 옳다는 그런 어떤 본 우리 죄인 죄인의 본능적인 죄적 본능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싫어하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그래 가지고 이제 뭐야 예수 천당 뭐요 불신 지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우리는 믿어서는 우린 천국인데 너거는 뭐요 지옥이다. 그래서 주께서는 그래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사랑이 크시사 정했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토꼈다 이거야. 저는 이 요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해요? 솔직해. 사랑이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을 하나도 속이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내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아시죠? 왜? 부족한 그대로 뭐예요? 하나님한테 대대로. 예를 들어 베드로 같은 사람. 열두 제자들 뭐예요? 예수님이 야 80자 80거 줄게. 그러니까 뭐예요? 몇몇 제자들은 이러면서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게 왜 예수님이 내 발을 씻냐. 그것도 예수가 뭐예요? 씻자 해서 할 수 없이 뭐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발 내놔라 하니까 안 내놓을 수도 없고 이래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사람이 베드로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다 발 내놔도 또 예수가 발 내놔라 해도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가 당신 발을 씻겨주고 왜 주께서 내 발을 씻깁니까? 라고 자기가 모르지만은 몰라도 자기가 생각할 때는 뭐예요?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고 그래서 나중에 배우는 그래서 자기가 틀렸으면 뭐예요? 와 그러면 손과 머리도 뭐예요? 씻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아시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그 분위기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라는 대로 뭐요? 그런 게 믿음 있다고. 그러니까 교회 목사로서는 그 얼마나 편리해요. 이사야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라, 우리가 뭐요? 변론하자. 우리가 한번 변론해 보자. 한국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나 하나님하고 좀 따져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냥 아멘하고 따르세요. 이건 성경 정신이 아니야. 그것은 성경 정신이 아니고. 아래 없기 황공하오나 정신이야. 하나님을 뭐 취급을 해요? 상감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요나가 결국 깊이 깨닫는 것은 그래서 바꾼 얘기가 나오는 거 이제. 그러다가 이 박이 그냥 죽으니까
신경질 떠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박 하나 죽는 것도 네가 이렇게 안타까워하는데 너는 왜 저 성에 수만 명이 죽는 거 내가 어찌 안타까워하지 않겠느냐 했을 때 요나가 그때 이제 완전히 뭐예요? 알았습니다. 드디어 눈을 뭐예요? 떴다. 드디어 귀가 열린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이사야서로 돌아가서 6장 자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께. 그러니까 요나서 4장에서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 보고 너 니느웨로 좀 가야 되겠다 했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눈에서 흐르는 뭐예요?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니느웨를 구원하려고 하거든. 아시겠어요? 요나야 네가 다시스로 좀 가라. 하나님은 그 니느웨 백성들이 뭐요? 거의 멸망에 처해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모습을 요나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하나의 문장으로 그냥 글자로 읽고 학문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신학자들이 이걸 잘 몰라요. 영어로라는 말을 신학자들이 잘 몰라요. 신학자들은 머리 좋게 학문적으로 막 분석하는 것을 잘하면 박사요. 여러분 박사학위 논문에 영어로 뭐 하는 얘기하면 절대 박사학위 못 받습니다. 예, 진짜요. 막 뭐요 고전해가 다 주소 모아가지고 막 해가지고 누구는 뭐라 그랬고 누구는 뭐라 그랬고 해서 딱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요? 딱 따져서 논문을 써야지. 뭐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에서 눈에서 뭐요 흐르는 눈물을 보았다 이래서 하면 신학자는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도 하나님이 이런 정신분열적인 말을 하고 있을 때 이사야도 지금 뭐로 듣고 있습니까? 영어로.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사랑을 체험하고 자기의 죄가 완전히 사해짐을 느끼고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있는데 너는 가서 귀를 막고 둔하게 하고 눈을 감기라 할 때 이사야는 바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언제까지입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영어로 알아들었으니까 아마 그 순간에 이상구한테 하나님이 그랬다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하나님 조금 이렇게 그걸 이렇게 안 되죠. 이거는 신학적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무슨적으로 알아들었어? 영어로 영적으로 알아들었어. 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했다 이 말이요. 무슨 말씀인지요? 어떻게 제가 그런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뭐요? 아는 거 보면은 이 사야도 같이 미쳤거나 그렇죠? 영어로. 그럼 이 사야는 어떻게 알아들었기 때문에 언제까지니까라고 말했겠어요. 아니 언제까지니까? 이사야도 너무 답답해. 그래서 언제까지인데요? 그럼 이사야가 어떻게 알아들었기 때문에 언제까지냐고 물었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멍청한 대답을 뭐요? 질문을 하지 않고
알아듣고 언제까지? 하나님 언제까지? 어떻게 알아듣어? 이사야가 알아듣기는 네가 가서 얘기해도 만문을 열지 않을 것이다.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뭐예요? 걔네들은 알아듣지를 못할 것 같아. 이사야도 지금 현재 그 타락한 백성들의 귀가 먹은지 안 먹은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서 먹게 하라 그럴 때는 그 말이 아님을 이사야가 아는 거예요. 그쯤은 알아야지. 다 먹어 있는 놈들한테 가서 뭐 눈도 다 감고 기먹으리는 눈먹으리 장님 그렇죠. 완전히 마음은 그냥 굳어져 있는 데 가서 더 마음을 굳혀라. 굳게 해라 봐요. 길 먹게 해라. 눈을 못 보게 해라.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기 할 일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은 수심이 뭐예요? 가득한 것을 이사야는 느꼈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미 마음문을 닫고 마음이 굳어있고 눈을 멀어있는 사람한테 또 눈을 멀게 하라 할 때 이사야가 알아듣기는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그 하나님의 얼굴, 그것은 뭐냐 하면은 네가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뭐요? 그 굳은 마음은 열리지 않을 것이요. 그들의 감은 눈은 열리지 뭐요? 뜨지 않을 것이요. 뜨기를 뭐요? 뜨기를 거부할 것이요. 이 말입니다. 눈을 뜨기를 거부할 것이요. 귀를 열고 알아듣기를 뭐요? 거부할 것이다. 제가 이런 얘기하죠. 많은 사람이 거부합니다. 네. 이렇게 설명하고 거부. 그죠? 눈이 멀게 하라. 그러면 그거 하라. 그렇게 그랬다 이거야. 왜 그래 성경을 그렇게 복잡하게 보느냐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그게 주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 성경을 제가 얘기하는 대로 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제 설명을 하는 대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 증거를 제가 제시할게요. 아시겠어요? 그 증거를 제시할게요. 자, 이 말은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며 예수가 한 말이야. 그렇죠? 예,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요한복음 12장 4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장면, 자기가 이사야 선지자한테에게 얘기한 것을 다시 말합니다. 이사야서 6장을 다시 얘기해요. 요한복음 12장 41절 여기 예. 자, 자 요한복음 12장 36절부터 봅시다. 예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감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눈을 감고 귀는 막고 지금 바리새인처럼 돼 있는데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이게 항상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올바로 믿느냐 뭐예요? 잘못 믿느냐 그것이 이슈입니다.
우린 자꾸 안 믿는 사람에게 믿게 하는 것만 자꾸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에게 믿게 해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 가르치면 그건 뭐예요? 아, 그건 결국 안 믿게 만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믿어요.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 너희는 아직 빛을 모른다 이거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뭐요? 어둠이 빛을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아직 뭐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빛이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 이 유대인들은 뭐 죽이라 하면 죽이고 막 이 반이란 말이에요. 사랑이란 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모세 율법 속에 있는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그걸 율법을 해석해 주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90개에서 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원수를 이에는 이로 눈에는 뭐요? 눈은 눈으로 대움에는 대움으로 상한 것은 뭐요? 상한 것으로 갚으라고 뭐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죠? 너희가 그렇게 잘못 배웠다. 내가 다시 그 말을 다시 해석할게. 그래서 뭐요?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사랑의 메시지가 빛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너희에게 지금 최종적으로 이 빛을 전하러 내가 왔지 않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안다고 하지만은 몰라.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알기 위하여 너희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예수라는 인간의 형태로 너희에게 왔으니 이것이 바로 나가 바로 너희에게 빛이다. 너희는 흑암 속에 있다. 그래서 빛이 있을 때 있을 동안에 이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말은 지금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지만은 흑암의 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예.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흑암의 아들이 돼 있는 거요. 자,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고 또 병자도 살려냈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이런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 예수를 그들이 믿지 뭐요? 아니하니까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저 서기관들에게 무엇으로 누구로 오신 거요? 이사야로 오신 거다 이 말입니다. 왜? 그 눈을 열고, 그렇죠? 귀를 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라 지금. 그래서 믿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시겠어요? 네. 벌써 옛날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사야 때도 뭐요? 이사야가 가도 눈을 뜨지 않고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때 지금 이사야 6장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가로대 주여 우리가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이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뭐요?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곡해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뭐요?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사야서 6장하고 요한복음하고는 다르지 뭐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까지는 제가 우길 수가 없어. 그렇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을 한번 보자. 이제 마태복음. 네, 마태복음 13장 13절. 꼭 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자 11절부터 봅시다. 아 10절부터 보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뭐요? 아니 되었나네. 이 말도 이상한 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국의 비밀을 누구에게나 다 뭐요? 누구에게나 다 뭐요?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싶은 분이고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고 그러니까 피를 흘리고 순교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너그한테는 내가 허락을 했다. 그러니까 너그는 뭐 비유로 얘기해도 어떻게 해요? 알아듣게 돼 있다. 왜? 내가 뭐요? 허락을 했으니까. 그런데 상대 저놈은 뭐요? 허락 안 했다. 그러니까 저는 뭐요? 못 알아듣는다. 그럼 이거 맞는 말입니까? 그 틀린 말이요. 이거를 맞는 말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이 자체가 허감이라 이 말이에요. 니느웨까지도 구원하시는 분인데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기복신앙, 권선징악적 신앙에 익숙해져가지고 얘는 착하니까 허락했고 쟤는 뭐예요? 안 착하니까 허락 안 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도매금으로 넘겨버린다 이 말인데 이 말을 읽을 때 이게 그런 뜻이라면은 이런 예수를 누가 믿겠소?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허락 안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상대한테는 내가 이 예수의 말, 이 비유를 알기를 내가 허락하지 않아서 상대는 알고 싶어도 뭐예요? 알 수가 없는 게 왜 하나님 허락 안 했으니까. 그건 있을 수가 뭐예요? 없는 말이 됩니다. 사실은 상대가 알고 싶어 하지를 뭐예요? 않았다 이거예요. 얘는 알고 싶어 해서 기도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구했으므로 내가 알게 했고 얘는 아무리 알게 하려고 해도 뭐예요? 아니 뭐 필요 없다 이거야. 나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됐어. 뭐 무서워도 좋아. 이래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알게 할 수가 뭐예요? 없는 거를 하나님은 거꾸로 얘기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얘는 내가 허락했고 얘는 뭐예요? 허락 안 해. 그래서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뭐예요? 누구 책임으로? 자기 책임으로 돌리시는 분이다 이 말이요. 크게 멋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런 맥락에서 이사야의 말을 이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제 말이 이제 맞아 들어가는데 이제 증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뭐예요? 약이리라.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르쳐 줄라 그러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자는 넉넉해지겠고 그거 아니라고 할 때는
지금까지 배워가지고 지금 알고 있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다 없어진다. 마귀가 다 뺏어간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만.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뭐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보아도 못 보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 지금 같은 장면이요. 같은 장면을 요한이 보아서 기록한 거고 이건 뭔가 마태가 보아서 기록한 거다 이 말입니다. 저희에게 이랬을 때 너희가 듣기는 뭐요? 들어도 깨닫지 뭐요?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완전히 거꾸로죠? 이사야서하고 요한복음은 뭐요? 깨닫지 못하게 하라. 보아도 뭐요? 보지 못하게 만들어라. 여기는 뭐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 그 이유는 뭐냐? 15절 이제 나옵니다. 보기는 봐도 얘기해줘도 못 깨달아. 그 이유는 뭘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뭐요? 눈은 감았으니. 하나님이 눈을 감긴 게 아니라 그들이 뭐요? 보여주면 안 본다 이거야. 까먹버린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저는 이걸 많이 경험합니다. 뉴스타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제가 아까 오후에 제가 답장을 썼는데 작년 12월, 12월이 아니라 작년 제가 그 순간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작년 10월 달인가 그래요. 우리 집 사람이 무슨 찌개가 먹고 싶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 가끔 가다가 찌개 좋아해요. 가끔 가다. 그래가지고 저기 저 양양 그 찌개 생선 찌개 잘하는 그 바닷가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식당에 이제 딱 들어가는 도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확실하게 기억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췌장암이래. 췌장암. 췌장암은 치료해봐야 안 되거든요. 현대의학적으로 안 되거든. 췌장암. 췌장암인데 살 수 있냐? 그래서 병원에서는 수술도 못 하겠고 너무 퍼지고 지금 암이 너무 크고 해서 안 되겠다고 그러는데 박사님 생각은 어떠냐? 우리 어머니가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래서 제가 살 수 있다 말이야. 응, 살 수 있다. 췌장암 환자 낳은 사람 얘기도 해주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그다음 뭐요? 건강식과 이제 인프라를 구축해서 이렇게 T임파구가 강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T임파구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꺼졌던 유전자가 켜져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암이든지 나을 수 있다. 그래서 뉴스타트를 한 거예요 집에서. 그 딸의 말대로 오늘 온 그 질문에 의하면 그렇게 완벽하지도 못하면서도 했다 이래요. 해가지고 이제 이번 기회에 오기로 돼 있어. 그 이번 기회에 오기로 돼 있는데 이번 기회 못 왔대. 왜? 병원 스케줄 때문에 못 왔대. 그 이번 기회에 뭐 병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못 오고 며칠 전에 요 며칠 전에 한 2, 3일 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딱 해봤더니 놀랍게도 줄었더라 이거야. 응? 놀랍게도 줄었더라. 주니까 의사들이 뭐요? 인제 수술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 그래서 수술을 하기로 마음을 굳혔대. 아, 내가 기가 꽉 막혔어. 그래서 막 사람들이 수술을 반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자기들은
수술하기로 마음을 굳혔으니 박사님 수술 후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한 거야. 아이고 속이 불나요 안 나요? 아 참.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게시판에다가 노골적으로 수술하지 말라라고 쓰기는 곤란해. 아시겠어요? 그렇잖아요. 노골적으로 수술하지 마시오. 저 의사요. 여기 이제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서는 이때다 수술하자 했는데 그걸로 수술을 뭐요? 하지 말라고 그러고 싶지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공개되어 있는 게시판에다가 수술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떤 놈이 그걸 물고 늘어지면 그 큰 골치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아차 잘못하면은 이 이상구의 뉴스타트라고 하는 것은 현대 의학을 전적으로 불신하라고 가르치는 뭐요? 이거 괴 집단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입이 애쓰고 나버리고 없어 그때는.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그런 때가 오긴 올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오는데 너무 빨리 올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수술하지 마라 이러면 안 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완벽하지도 못한 뉴스타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아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그 딸이 또 이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쩌고 저쩌고라고 썼더라고. 그래서 그걸 제가 다시 그대로 인용하면서 지금 님께서 하신 말을 다시 좀 생각해 보라. 만약에 지금까지 해왔던 뉴스타트가 그만큼 어머니를 회복시켰다면 지금부터 더 좋은 뉴스타트를 하면 얼마나 회복이 더 될까 안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까지만 얘기할 수 있어요. 1대1이면 아, 그걸 왜 수사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게시판에는 홈페이지에 그거 뭐 홈페이지 뭐 그거 뭐 KBS 9시 뉴스 너무 이상구 박사 뭐 수술 완전 수술해야 되냐고 물으면 수술하지 마라 큰다 말이야. 이거는 곤란한 얘기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결국 수술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거는 결국은 본인의 뭐요? 본인의 선택인데 이상구 박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죠. 왜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인데 왜 남의 말을 듣긴 들어. 그래서 보세요. 제가 그 질문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요? 어떻게 이렇게 눈을 자꾸 감을까? 어떻게 귀를 자꾸 막을까? 그런 심정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제가 그 병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나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다 같은 위험 부담을 안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저 밖에 나가면 교회들이 교회가 하나의 그 교회단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 뭐 이래 가지고 결속시켜 가지고 뭐예요? 돈 해 가지고 뭐 이런 교회가 참 많잖아요. 상당히 나쁜 교회들이. 그 교회가 그렇게 돈을 꽉 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안 내면 힘들 거다. 이런 메시지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면 복 주고, 내면 복 주고, 봉사하면 복 주고, 아니면 뭐예요? 애군이 일어나고, 실제로 막 애군이 또 일어나요. 또. 왜? 그렇게 믿으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웃기지 마라 하면 안 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면 마귀가 손 못 댑니다. 자, 그래서 마태가 해석할 때는, 마태가 들었을 때는,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는 뭐요? 그 귀는 듣기에 뭐요? 눈하고 눈은 뭐요? 아 맞다.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뭐요? 두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고 하면은 제가 그 환자를 보면은 어떻게 보이냐 하면 제 눈으로 그렇게 이해하기가 싫고. 그렇게 깨닫기가 싫어서 그렇게도 낫기가 뭐요? 싫었냐? 그렇고 싶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심정이 그렇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그렇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뭐요? 그렇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 예수님의 심정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낫기 싫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가 뭐요? 싫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구원받기가 싫으냐.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 주시고 싶으시지만은 그렇게 사람들이 안 받으려고 해서 못 받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십자가상에서는 누구든지의 구원을 하나님이 뭐예요? 보장했습니다. 보장하고 실제로 구원을 뭐요?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다. 내 같은 놈도 구원을 했다고 믿으면은 불신 지옥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구원하셨습니다. 안 믿어도 구원 뭐요? 하셨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이야, 내 같은 사람도 구원했단 말이오. 그러면 확인 좀 해봅시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는 내 구원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성경 공부로 내 구원을 확인하려고 공부를 시작해보니까 무서워 죽겠어. 성경대로 하면 내 같은 놈도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왜? 하나님이 막 구약 성경 공부해보니까 뭐예요? 나쁜 놈 다 죽여.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뭐예요? 오히려 성경 공부하면서 내 자신이 없어지는 거야. 확신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아, 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뭐 누구든지를 믿는 자는 뭐예요? 멸망치 않으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 한마디 이외에는 뭐 다 그 다음에는 뭐 너희가 만약 뭐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막 내가 너희를 내치리라 너에게 벌을 내려 뭐 이 말대로 뭐 글자 그대로 보니까 이건 아니야.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맞는지 구약이 맞는지 헷갈리기 시작해. 그래서 자신이 그래서 누구처럼 되는 거요? 아나니아처럼 되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 꼭 같은 말을 요한복음에서 하시는 말하고 뭐예요? 마태복음 이게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같은 말이 이런 다 같은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께 설명한 대로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둔하게 해가지고 돌아와서 나한테 구원 못 받게 뭐요? 하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가 가서 얘기를 해도 이사야야 네가 가서 얘기를 해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깨달은 네가 본 하나님을 전해도 그들은 눈을 모여 감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 뜨니까 이미 감았는데도 감기게 하라는 뭐냐면 안 뜰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네가 가서 얘기하면은 더 감아버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사야는 뜨라고 얘기한 건데 그들은 뭐예요? 무슨 소리냐? 그래서 더 감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결국은 그들의 마음을 더 뭐예요? 완악하게 하는 결과를 빚을 것이다. 그래도 뭐예요? 할 수 없다. 뭐예요? 가라. 나는 그들 구원하고 싶다. 박수. 이런 말이야. 네. 이런 그 하나님의 영을 얘기를 해야지. 와, 하나님 이상하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뭐요? 뭐 길을 막아보라 가서 눈 뜨지 못하게 해보라 그래요. 그러고 이해도 못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그 영을 받아들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하고 싶으신 뭐요? 안타까운 마음. 그 뭔데 이게 이걸 영어로 뭐라면 이 frustration이라 그래. 이게 뭐냐면. 이게 깨닫고 하고 싶어서 깨닫게 하고 싶어서 구원하고 싶어서 얘기하는데 더 뭐요? 더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그 사랑, 그것을 분노라, 하나님의 분노라 그런단 말이야. 하나님 화병 날 지경이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구원하고 싶은데. 구원하고 싶어서 호소를 하는데 정말 그게 무슨 소리요? 웃기지 마시오.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게 옳아요. 옳다고 생각해. 얼마나 답답하겠어. 제가 그 아까 답장을 쓰고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 아시겠어요? 어정쩡한 뉴스타트를 해도 그렇게 좋아지는데 딱 와 여기 와서 어떻게 해요? 진짜 이제 뉴스타트를 시작하면 그 좋아지고 있는 판에 여기 와서 더 잡아.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수술할 필요도 뭐요? 없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수술을 하기로 뭐요? 결정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주위에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답장을 해놨겠죠. 해놨는데 그거를 보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박사님 무슨 말씀하신지 모르겠다. 그러면 눈 도로 감는 거다. 이미 감겨있는 눈을 어떻게 해요? 더 감아버리는 결과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 그것을 바로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이사야서 6장이다 이 말이에요. 자, 6장 끝내 버립시다 이제. 응? 아. 아직도 모르겠어요. 언제까지이니까? 아니 뭐냐면 이사야도 답답해 죽겠어. 이사야도 빨리 깨닫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더 눈을 감고 더 뭐요? 더 귀를 막아버려. 이사야가 얼마나 답답해. 주여 그럼 그게 언제까지요? 알겠어? 제가 그 질문에 예? 답할 때 언제까지 그렇게 예? 맹하실랍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뉴스타트를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상구가 너무 답답하면 하나님께 뭐라 그랬으면 하나님 지금 이렇게 돼가 당신이 이렇게 낫게 해줬는데
이만큼 회복시켜 줬는데 이게 이제 나는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뉴스타트를 계속하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 사람이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할까요? 다시 말하면 언제나 언제가 되면은 알아들을 수 있게 되겠습니까? 이 말이야,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언제가 되면. 예. 네. 아, 근데 아까 제가 그 요한복음에서 하나 빼진 게 있습니다. 12장. 예, 하나 빼면. 자.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을 깨 돌이켜 내게 고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사야서에 기록한 것은 뭐를 보고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말입니다. 주의 영광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고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뭐요 깨닫고. 한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새겨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뭐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르켜 뭐 물론 그렇겠지. 이러면 성경책을 귀중하게 손에 들고 댕길 필요가 없죠. 얼렁뚱땅 다 넘어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뭐 하나님은 뭐 귀 막으라 그랬었고 자 그래서 다 이런 말이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할 수 기록한 그 이유가 이사야가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품성을 깨닫고 하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더 눈을 감는 것을 자기가 눈 마치 눈을 뭐요? 깜끼게 하는 것처럼 또 실상 그렇고 이사야를 보내니까 뭐예요? 더 강팍해지고 그러니까 이사야 네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의 눈이 더 까밀 더 세게 까물 것이다 라는 예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보내시는 하나님 그래도 보내시는 하나님 그들을 그래도 구원하려고 하시는 분. 예. 그래서 자 이제 조금 남은 거 이사야 6장 빨리 끝나버리고 시간은 없지만은 많이 지났지만은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와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뭐요? 그래서 다 그들이 다 포로로 뭐요 잡혀가 그때까지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뭐요 삼켜받을 것이나 것이나 이게 중요합니다. 10분의 1이 남아도 10분의 1마저도 뭐요 얘들도 구원을 거절할 것이나. 그렇지만 그러나 이 말입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뭐로요?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루가 거룩한 지가 우리가 어저께 무슨 자 했습니까? 남시온의 남은 자. 그래도 남은 자가 있다게요. 남은 자가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래서 희망은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100% 멸절하지는 않고 남아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아는 자가 남아있게 될 것이니까 이사야야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전할 수 있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여라 말입니다. 네.
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타까우신 사랑, 화병이 난 만큼 이런 괴로운 사랑, 정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십니다. 이 백성들 중에 그래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고 믿으시며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